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서 머리에 과부하와 지금. 응? 정말 그런 분이거든. 그래서 올해도 회사에서 뭐 야망도 있으셨겠지, 승진하고 싶고 다 있었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서 100%는 아니라 이 말이지. 안녕하세요. 담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궁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고위급 간부시라고요? 네, 회사의 고위 임원이세요. 이분은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사주가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. 정말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될 만한 분이고,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실 걸로 보여요. 응? 근데 이제 좀 성향이 좀 특이하고 창조적인 것을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은데, 2016년부터는 이분이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신 분이거든. 응? 그래서 내가 원하든 아니면 원하지 않든, 그러니까 내 힘으로서가 아니고요,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분이에요.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, 뭐 대기업 임원이시라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임원 자리에 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면은 본인의 실력이나 본인의 이런 야망보다는 좀 주위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 순전히 그런 운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. 근데 본인의 기량이 뭐든지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죠. 그건 기본이긴 한데,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보면 운 좋은 사람이 이겨요. 그거는 불변 법칙이야.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고, 또 물론 뭐 회사에서 뭐 야망도 있으셨겠지, 승진하고 싶고 다 있었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서 100%는 아니라 이 말이지. 뭐 대운이 들어와서 그런 높은 자리에는 올라가시긴 했는데 회사에서는 또 인정도 받고 하시겠지.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. 그런데 이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점점 안 좋아. 올해 신축년에도 운이 안 좋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안 좋은 거지. 응? 생각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너무 많아서 머리에 과부하와 지금. 응? 정말 그런 분이거든. 그래서 올해도 이 기량과 흉함이 막 번갈아 가면서, 근데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져도 그럭저럭 지나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이에요. 2022년부터는 견제하고 명예가 좀 훼손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회사에서도. 응?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, 이게 조심한다고 잘 안 된다고 이럴 때는. 응? 왜냐면 기량과 흉함도 반반인 분인데다가 내년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해예요. 응? 그리고 구설이 너무 심해. 나를 이 자리, 임원의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참 머리 아프지. 근데 이분을 보면 굉장히 이게 상호 보완 쪽으로 이런 게 이렇게 잘 되시는 분이, 아까 기람하고 흉함이 반반이라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겨도 또 그거를 좀 보완해 줄 만한 또 다른 일이 생기고, 딴 것보다도 건강을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. 신경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거 있잖아요.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심신불안, 이런 것들이 너무 세져, 내년에.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구설에다가, 가뜩이나 몸도 약해지는데 구설에다가 배신, 배반이 작고 크고 막 들어오면 사람이 과부하 걸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.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. 근데 은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조용한 곳에 가시는 것도 좋지, 이런 분들은. 머리 식히고 하시려고, 이제 회사랑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. 네. 뭐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 텃밭 가꾸면서 지내신다든지 그런 것도 이분은 잘 맞는 분이에요. 그냥 마음 편하게. 그렇지. 그러니까 농사가 안 맞는 분이 아니에요, 이분이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차라리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면 좀 그렇게 조용한 시골에 가셔가지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.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왜냐하면 내년에 건강 이걸 해칠 만큼의 그런 신경 쓸 일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네요. 네.